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우리로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여기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했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잘라 말하는 것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나는 아니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그러한 태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 거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 거하고 좀 다르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절대 틈을 주지 않았죠. 이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묻는 질문은 침례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침례를 주느냐 네가 누구냐 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옛날에 선지자들이 침례를 주던 일이 있었죠. 침례를 주던 일이 있었어요. 모세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다를 갈랐죠.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 속으로 마른 땅으로 통과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다 그랬어요. 바다 속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침례란 것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그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완전히 갈랐죠. 그래서 갈라가지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또 엘리사도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죠. 7번 잠겼다가 나왔죠.
이 선지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을 침례를 줬단 말이죠.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인 요한이 또 침례를 주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렇죠. 그들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 산채로 올라갔죠. 그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그리고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거 그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죠. 네가 엘리야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이 있죠. 신명기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죠.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나 같은 한 선지자를 네 형제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나오게 할 텐데 너희는 그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죠.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엘리야가 온다 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 형제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니까 체면상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이 온 게 아니고 치사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슬쩍 알아보는 거예요. 슬쩍 알아보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이건 심판주로 오신 날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아비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그럼 누구냐, 우리로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가가지고 꼭 알아오라 그랬거든요. 안 알면 안 된다. 아마 돈을 준지도 모르죠.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음성에 불과하다. 음성에 불과하다. 근데 주의 종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명함을 딱 내밀 때 아 거기 뭐 그냥 뭐 어디 학장, 총장, 무슨 모임의 회장 한 대여섯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명함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지금 교세가 한 2천 명 되고 교회 버스도 한 50대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예산이 1년에 천만 불이 넘고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는 선지자 이사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우리 이사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생명받지 않으면 마른 풀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또 모든 영광도 시들어진다, 떨어진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이죠. 구약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걸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하게 볼 때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 속에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야만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한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 목사라는 사람이 원래 이단 종파에서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몰몬교회 영향받은 사람이래. 요즘에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까 겉으로는 목사거든. 그 얘기가 듣잖아요. 그게 몰몬에서 온 거야.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지도 모른다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 모르면서 안식교에서 온 거예요. 다 그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두렵게 하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이쪽 건물에 왔을 때 1541 밀주에 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걸 집회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 집회를 했죠. 우리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제목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나도 이사야처럼 이거 외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거 외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외치려고 그랬다니까. 영어 다 알아들으니까. 그게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여삐여 계시고요. 방송의 길을 열어주더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간판이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간판을 못 보고 못 들어온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나무야 좀 없어져라 그랬대. 그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더래. 누가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같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믿어야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민영재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민영재가 딱 하는 얘기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 응답이 늦게 될수록 좋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완벽하게 해서 들어준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나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늦게 되는 걸 감사하세요. 우리 생각에 빨리 되면 좋겠죠. 아니에요. 부부지간도 한 사람이 믿고 안 믿잖아요. 기도해서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또 먼저 된다고 또. 먼저 돼. 그래가지고 또 믿음의 싸움이 또 벌어져. 그 옛날에 그 울산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냥 밴드 마스터하고 그냥 음란하고 술 먹고 이런 친구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부인 예수 믿는다고 하이힐 있죠. 하이힐. 하이힐 꼬챙이로 머리를 꽉 찍어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내가 금은방을 해 울산에서.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팍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가성 여인처럼 여기다 띠를 누르고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울산에서 아주 방탕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울면서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금방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 사러 오잖아요. 딱 보면은 아 저거 사는 거는 아, 부인이 아니고 저거는 애인에게 주는 거다. 그걸 딱 알면은 부인 보고 이거 팔지 마.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핍박을 하더래. 당신 왜 장사 방해하느냐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로서 기도할 때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좋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한 광에서 외치는 음성이다. 자기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도구야 도구.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이 침례 요한이 한마디는요, 설교자들이란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음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자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때 네가 거리를 한번 뛰어다녀봐라.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느냐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없으니까 아모스 농부를 갖다가 그냥 불렀잖아요. 한국 시절에 가면 지게지고 소몰고 가는 사람을 말이지. 너 이리 와. 네가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고 내가 뭔가 됐다 그런 순간 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자기가 죽어 있어야만 쓰지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씁니다. 여러분. 죽어 있어야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줘야 합니다. 죽어야만 빌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전도자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광야 아닙니까? 지금 광야교회 안에 우리가. 이걸 알면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저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할 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매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매기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지 나가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쓰면 그냥 입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음성이라. 결국 침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저 여러분도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어느 한 부분이 이루어지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이 LA 교회를 같이 개척한 권사님 그분이 지금 그분하고 제가 자주 통화를 하죠. 그분이 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 왜 이렇게 뭐 선교회 모이라고 그러고 모이면 우리 1박 2일 어디 여행 갈까 이런 얘기나 하고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나는 못 가겠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랬어 내가.
나는 못 가요. 거기 가면 내 성령 충만이 떨어져요.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권사님. 안 가셔도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종교 놀이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미움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 그렇잖아요. 어디 관광이나 갈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멕시코 같이 왔다 가다가 거기서 그 뭐 옷 같은 걸 우리 교회에 가져오신 그분이 그 권사님들 뭐 권사님들 사역하는 전도사예요. 여자분인데. 권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왜 이렇게 교회는 작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있다가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이 많아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종교 놀이죠. 그 당시 그 유식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밑에서 침례인 요한은 무슨 신학 공부해 보지도 못했고요.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었죠. 그는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그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냥 고안에 지금 잉태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침례인 요한은 기뻐 뛰어나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세상 공부도 못하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것만 뛰면 되는데 제가 불러 갔더니 성경 안 가르치고 처음 본 원서들 신학서적을 이거를 계속 몇백 페이지씩 읽어오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나는 그때 거기 가야 되는 줄 알아서 다 간다고 그래서 한 학기 딱 끝났는데 주님이 넌 나가라고 여기 왜 있냐고 말이야. 그래서 나왔잖아요. 제가 아직도 학생증이 있어요. 어디 찾으면 나올 거야 아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때 제가 거기 그냥 있었으면요 진리 못 깨달았어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순간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안 돼. 주님께 유익해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주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목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뭐 총회장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왜? 어차피 주님하고 일대일로 쓰기 때문에. 사람만 듣지 마세요. 그게 잠언에 나오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빠질 것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하리라. 사람 말을 듣고 좋아하고 사람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에 숨만 나오면 그냥 송장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요. 자, 25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침례 줬잖아요.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니까 결국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모세가 말한 메시아가 아닌가. 아까도 얘기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그 대환란 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죽죠. 거기서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오는 거고요.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내려와서 또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왕국을 보여줄 때 변화산에서 주님이 빛나는 옷을 입고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둘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의 모형이고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날 사람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은 누구냐?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밖에.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나타난 것을 대부분 모세와 에녹이라고 해서 그래요. 에녹이라고. 사람 한 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에녹은 예외죠. 세상 말에도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그랬죠. 저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시면 우리는 에녹처럼 예외가 되는 거예요. 산채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맛본다는 게 고통 아닙니까? 안 죽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고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제가 살았을 때 오실 건 믿어요. 주님이 그러더라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믿음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야 되는 믿음이지 무조건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신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26절 27절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네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지금 말이죠. 어떤 상황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 가고는 침례받으러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왔지만 뭐 똑같이 보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중에 섞여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걸 개혁성경에는 신들매를 풀 수도 없다 그래요. 신들매. 여러분 신들매가 뭐죠? 신들매. 저 한국에 가가지고 국어학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신들매가 뭐예요? 그러면 아, 몰라요 그럴 거예요. 신들매가 아니라 신발끈이에요.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놔가지고 신들매 그러면서 신들매. 또 어떤 데는 어떤 성경은 말이죠. 신발을 가지고 또 샌들이라고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 신학자들이. 예?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게 쉬워요? 신들매를 푸는 게 쉬워요? 신들매는 뭔지는 모르잖아요. 아마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성경도 바뀔 거예요. 아 나는 그의 나이키 신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나는 아다디스에 그럴지도 몰라요. 예?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농구화에 끊을래요 뭐 이럴지도 모르고 말이지. 예? 이게 이래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바꾸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과 그 정말 고결함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모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기라고 지금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침례는 뭐냐? 죄사함을 주는 침례예요. 유대인들의 그 죄, 그들이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돼서 왔지만은 그저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다 병든 자, 또 창녀들, 세리들,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잔뜩 찼잖아요. 가난뱅이들 저주받아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환난 때도요.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 대환난 때도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했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또 다시 새롭게 되죠. 3장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침례한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사람 앞에 자백했죠? 다 들리게 자백했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 이게 불로 침례는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라고 하니라.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요. 자기가 불 받을 거니까. 그럼 또 아멘 아멘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는요, 가깝게는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 왔다. 회개해야만,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죠. 로마가 통치했죠. 대환란 때도 로마가 통치하죠. 통치합니다.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들이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천국에,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침례년에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바로 코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린 데만 전념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마켓 나갔을 때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랬어요. 천국이 나 하늘만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땅에도 임하고 하늘에도 임하고.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가 안 되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라고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래요?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정말 엘리야기를 바란다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내가 왕인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엘리야가 될 수 없다. 이게 말라기에 예언된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씀. 보냈을 때 주님이 초림했을 때 그들은 그를 엘리야로 대접하지 않았죠. 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천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천국은 탈취를 당했죠. 폭력으로. 로마인에 의해서 또 그 밑에 붙어먹고 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결국 탈취돼가지고 로마에 넘겨졌죠. 그게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왕인데. 이게 개혁에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천국은 자꾸 침노해야 된다고 그래. 아, 참 안타까워. 근데 이 말씀을 또 알면서도 자꾸 침노한 자가 뭐 차지한다고 그래. 이게 안 믿어지니까 폭력으로 탈취됐단 말이죠. 요한 때부터. 그렇잖아. 요한을 죽였으니까 탈취된 거 아니에요. 요한을 안 죽이고 엘리야로 인정했다면 주님을 영접했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박권도 풀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죽였죠. 탈취돼가지고 언제까지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진짜 엘리야가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진짜 나타나죠. 그때는 마지막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발로 넘어와서 그 고난 받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옛날에 다 한 거죠. 17장 1절부터 여세의 베드로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여기 보면 16장 보면요. 28절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그러니까 12제사 중에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 천년왕국이에요.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엿새 후에 그랬죠. 6천년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천년째 천년왕국이 올 때 일어나기 때문에 엿새 후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괜히 할 일 없어서 성령께서 엿새 후 뭐 다섯째 후 이틀로 그런 얘기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지 대충 보면 안 돼요. 상고하라. 자세하게 봐라 그랬죠. 처삼촌 벌차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자, 17장 4절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서기관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아 유대인 유대 땅에 지금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물었잖아요. 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랬죠. 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경배를 안 갔습니다. 신하께서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요, 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예요, 어부. 이제 주님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게. 그제서야,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엘리야한테 못 알아봤네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침례한 자에 나는 아니다 그랬을까?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을까? 야, 너희들은 나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날 죽일 거니까, 당장. 그게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은 누가 물을 때 대답 안 해요. 아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로마가 통치했고 지금도 로마 교회가 통치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죠? 헤롯 땅이 뭐죠? 헤롯 땅?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요? 어용 목사들. 어용 목사들.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헤롯 땅.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보는데 해 아래 새롭게 없다고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눈이 확 띄인 거예요. 귀가 띄인 거예요. 아, 그렇네. 이게 눈이 띄어야 돼요. 눈이 안 띄면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다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일어나고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죠. 성경이 뭐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들어와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되죠. 마귀는 우리 생각의 틈을 비비고 들어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말씀 전체를 다 둘러야 돼요. 심령 속에. 갈 길이 바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킹제임 성경으로 되는 거. 킹제임 성경으로 되자는 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길을 가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다섯 편 들으면 1년이면 몇 편 들어요? 300일만 해도 1500편 안 해요? 1년 1500편 2년만 들으면 3000편 들으면 우리 교회가 다 들어요. 다섯 개 그래봐야 여러분 쓸데없이 그냥 뭐 미적미적거리고 밤 12시까지 뭐 그냥 컴퓨터 두드리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다섯 개를 들으면 어떻게 돼? 하나에 30분씩이니까 3, 55, 150분은 2시간 좀 넘어요. 그게 낫죠. 그래야 잠도 잘 와요. 그래야지. 컴퓨터 이렇게 들이보고 자면 잠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가 사가지고 뛰어놔야 돼요. 주님의 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을 뛰어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뛰어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사로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바리가 했죠.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난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그 말씀이. 어? 이해가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